I don't want to turn this into a debate on hydrogen fuel cells because I just think that they're extremely silly. So the and the people have published there's multiple sort of rebuttals of it online. I mean the it's just very difficult to make hydrogen and store it and use it in a car. 일론 머스크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 바보 같은 생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었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초반에 진짜 너무 허접하게 찍은 수소차 관련 영상이 예상치 못하게 주목을 받아가지고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가 이제야 후속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우선 수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의 장을 펼쳐주신 분들,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해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진짜 날카로운 반박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짜고짜 욕하고 비하 발언하고 하는 무식한 댓글들 말고 논리정연한 반박 글들은 정말 제 스스로도 더 깊이 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우선 전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수소차도 전기차의 한 종류입니다. 테슬라 같은 배터리 방식의 전기차는 모든 전기를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해놓는 방식이라면 수소차는 수소라는 물질의 전기를 저장해놓고 그 수소에서 전기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테슬라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해가면서 주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도 말한 것처럼 어차피 배터리를 거쳐서 차를 구동시킬 거라면 그냥 다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지 왜 그걸 굳이 수소에 저장하고 그 전기를 또 배터리로 옮기고 그러냐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주장이 사실 절대로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말이죠. 폭스바겐에서 well to wheel이라고 해서 전기 생산부터 차를 구동시키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효율을 비교한 걸 잘 정리해놨는데 배터리 전기차의 총 효율은 76%인데에 반해 수소차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에너지가 100만큼 있을 때 배터리 전기차는 대략 76이 차를 구동시키는 데 쓰이는 반면 수소차는 30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작게는 차의 종류에 따라 크게는 사회의 전체적인 인프라에 따라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다른 것들을 봐야 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으니까요. 우선 배터리 방식은 트럭 같은 큰 차량에는 적합하지 않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큰 트럭에는 적합하다는 건 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이미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에 카드 달아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미래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측면에서 봐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그리고 여러 굵직한 나라들이 미래에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즉 지금의 석탄 발전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2020년 8월 최고의 과학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기후학자들에게 친환경 수소는 기후 중립을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수소경제라는 개념을 설립한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교의 교수 에드반 윅은 효율성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네덜란드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사하라 사막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두세 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수소로 바꿔서 네덜란드로 가지고 오고 그걸 다시 연료전지를 사용해서 전기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네덜란드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말할 때는 단순히 효율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 왜 사하라 사막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서 옮기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수소 방식을 사용해서 옮기는 걸까요? 그건 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 에너지 밀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그 자체가 갖는 무게 때문에 운반하는 배터리의 양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전기가 저장된 배터리를 옮기는 데 쓰이는 전력이 저장된 전력보다 더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같은 무게당 갖는 에너지가 배터리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최대 150배가량 많기 때문에 배터리와 같은 무게를 운반한다고 했을 때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당연히 배터리에 비해서 운반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 대비 운반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소로 운반하는 게 더 수시타산이 맞는다면 그건 그렇게 하고 그거 전기로 바꿔서 테슬라 같은 효율적인 배터리 전기차를 충전해서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수소차를 써야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이미 수소로 옮겨온 에너지를 또다시 전기로 바꿔서 배터리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미 수소로 바꾼 거 그대로 차에 넣어서 쓰는 게 당연히 효율성 면에서나 편의성 면에서나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수소차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소차라는 개념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소경제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수소차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친환경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꼭 수소나 배터리처럼 무언가에 저장해서 옮겨야 될까? 그냥 송전 케이블로 옮기면 빠르고 편하잖아. 맞는 말입니다. 단, 전력 사용량이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정도라면요. 근데 여러 국가들이 계획하는 탄소 배출량 제로인 미래에는 거의 모든 게 다 전기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은 물론이고 냉난방, 그리고 배터리 방식을 사용하는 전기차들에까지요. 그럼 당연히 송전해야 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저자는 송전선은 많으면 2기가와트밖에 송전을 못하지만 수소를 가스파이프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을 때 송전선의 10배인 20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 비용도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가량 낮다고 기술했습니다. 즉, 송전선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전력량이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하겠다고 송전탑이랑 송전선을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것보다 가스파이프를 통해서 수소를 보내는 게 더욱 수시타산이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 전체가 일사량이 좋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기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 미래에 석탄 발전도 못하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원자력 발전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기후 조건이 딱 들어맞는 몇몇 지역에서만 친환경 발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친환경 방식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기를 수입해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소는 앞에서 언급한 예시에서처럼 에너지를 운반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수소를 그대로 수소차에 넣어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소차와 수소경제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몇몇 산업들과 연계된 이유들로 정부가 수소경제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식성이 있는 수소를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전기를 수소로 바꿀 때 사용되는 전기분해 기술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도 개발되어야 하고 수소차의 높은 가격의 원인인 고압수 탱크나 촉매의 가격을 낮출 방법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수소충전소 건설 비용도 낮출 기술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즉,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만을 지지하는 몇몇 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로 수소차나 수소경제는 불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갖는 에너지 밀도의 문제나 충전시간 문제 같은 것들은 과학기술로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서 왜 수소에 관련된 기술적 장벽들이 과학기술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두 기술 모두 극명한 장단점들이 존재하고 아직 두 기술 모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엔 양쪽 모두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